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에 나오는 새뮤얼 랭리 교수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새뮤얼 랭리 교수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라이트 형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아시잖아요. 세계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든 그 형제가 라이트 형제인데, 이 랭리 교수는 그때 이제 이 라이트 형제와 함께 이제 경쟁하면서 그 비행기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이 그 랭리 교수는 뭐 대단한 경력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그리고 그 당시 존경받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주변에 이 랭리 교수를 돕는 유력 인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랭리 교수가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막 이제 소문이 나면서 그 미국 육군성으로부터 당시 돈으로 5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을 받았고요. 또 당대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랭리 교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비해 뭐 라이트 형제는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주목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제였는데,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랭리 교수가 이 세계 최초의 그 비행기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무명의 인물 라이트 형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엄청난 자금력과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던 랭리 교수 팀은 왜 라이트 형제 이 팀에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책에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랭리 교수에게는 비행기에 대하여 라이트 형제만큼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업적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랭리 교수는 비행기 만드는 자체에 뭐 관심이 있고 이런다기보다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명성을 누리고 하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랭리 교수는 실제로요,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에 성공했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자기가 추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그 엄청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라이트 형제를 이길 수 없었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목회하는 목사니까요. 저에게 이런 그 대묻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내 목회에 나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목회에 전념하는 건가? 내가 목회 잘 해가지고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명성을 얻고 칭찬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부분에 내가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참 여름 내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랭리 교수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별로 뭐 갖춘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라이트 형제처럼 한번 자기가 꿈꾸고 추구하는 일 이러기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전부를 다 거기에 거는 그런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이 무언가, 이 고민이 좀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책에서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글 하나를 제가 더 읽었는데요. 그 지평설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추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는 여행은 물론 탐험 활동도 거의 전무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멀리까지 항해하면 지구의 모서리를 만나 추락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 결과 거의 움직이지 않고 태어난 곳에 머물며 평생을 보내는 삶이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멀리 가다가 툭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험도 없고 탐험도 없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뭐 조금만 도전하면 뭐 꺼져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도 갑자기 뭐 툭 꺼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 지평선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끝간데 없이 도전하고 달려가고 꿈꾸고 왜 이런 일이 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이번 여름에 제가 그 어머니 뵈러 미국을 방문했다가 이제 난가주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아,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제 난가주 지역은 이제 그 태평양 바다를 이제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유명한 비치가 참 많은데요. 한 번은 이제 어느 비치를 갔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요. 그 인공다리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다 안으로 인공다리를 만들었는데 엄청 길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을 이제 그 인공다리 끝에 가서 보니까 꼭 제가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인공다리를 만든 거기에 제가 서 있는데 막 그날 제 막 가슴이 격동하는 거예요. 인공다리를 만들어 서 있다 보니까 그 시야에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뭐 제 시야 전체가 바다예요. 그리고 막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지점이 너무 신비롭게 그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끝간데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거침없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저 그 찰싹찰싹거리는 그 파도에 발 하나 담그고 또 발 하나는 또 땅에다 딛고 파도가 좀 치면 여차하면 그냥 도망갈 생각하고 서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한번 주님 은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제 나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한번 모든 걸 한번 다 쏟아부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그 어느 순간이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저는 좋아요.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격동시켰던 그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니 난 안 돼, 잘못 가다가는 그냥 뚝 떨어져 죽어, 나는 지평선을 믿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다 성령의 은혜로 다 씻겨져 나가고, 우리 한번,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한번 제한 없이 거침없이 한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인물인데요,
사실은 그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지금 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결성을 하고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협박이 달려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장애가 있길래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어떤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길래 그렇게 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여러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참 어떤 교회를 방문하니까 막 제 가슴이, 방문자인 제 가슴이 뜨거워요. 뭐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없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꿈을 가지고 선교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너무너무 젊은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힘있게 달려가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을 보기만 해도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분당 우리에게도 이제 뭐 우리 일만수도 파송했는데 뭐 그렇게 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목표 사명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난 여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풀이 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 전 지금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여름 내내 제게 주신 이 뜨거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아, 여러분은 또, 아, 또 저 사람은 또 뭐 여름 동안 뭘 먹고 왔길래 저렇게 또 흥분하느냐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우리 인생의 무기력증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지난 여름 내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이것들 한순간에 이것들을 떨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좋은 점은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금방 반응이 되는데 말하기 전에 되면 그 되게 좋은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난관과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거침없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구비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확신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게 내 인생의 이게 옳은 길이다, 아니야 서쪽이다, 이거 없이 막 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가다가 이 길 아니네? 막 가다가 이 길도 아니네? 그거 아닙니다. 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확신을 받아야 돼. 나는 여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었는데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22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 다음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멋진 게 뭐예요? 바울은요, 편한 길을 자기 목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주하는 길을 목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분명 위험한 길인데, 그 길은 분명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길인데, 성령께서 그 길이 네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안주하면서 살아보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길에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성대를 만드는 40명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협박하는 결성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에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담대해라. 오래 예수 믿으신 여러분, 오래 예수 믿어서 소용있는 게 없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던, 한 달 전에 예수 믿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맛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참 연약한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담대해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한번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선행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등은 히브리어로 작은 등잔이에요. 그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이에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인생에 막 어마어마한 무엇을 그냥 가르쳐 주셔서 은혜가 아니에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대하여 작은 그 등불로 나를 비춰주시는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사는 그거.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약속의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물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뉘시오니이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이까?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내 인생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까? 자꾸 물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요. 그런 인도하심으로 인한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표에 대하여 올인해야 돼요. 올인. 제가 올인 이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 이 올인은 이게 영어 단어인데 국어 사전에서도 또 풀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가 봐요. 뭐가 올인이라고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 본문 24절이 바로 그 올인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인, 올인. 뭐 모든 분이 다 그러시겠지만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떤 너무너무 중요한 한 순간이 스냅사진처럼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 인생의 전환을 준 그 한 사건, 그것이 제 머릿속에 스냅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놀랍게도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의 제 기억이 내 인생의 전환을 준 몇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부끄럽지만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미국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미국 가버리지 뭐.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아 그때는 또 이상하게 그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한테 그 커피 심부름을 그렇게 많이 시키대요. 그 신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교회로 가면은 목사님이 이 전사 커피 한 잔 타다 줘.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하면은 아이 미국 가버릴까? 내 커피 타러 여기 왔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제가 어느 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내 평생은 이럴 건가? 계속 뭐 이거 일좀 안 되면 뭐 미국 가버릴까?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흉이 미국 시민권을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씨를 없애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역사적인 날이 저에게 제 광화문 미국 대사관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는 참 떨리는 목소리로 반납을 했어요. 이제 나 이제 미국 시민권 반납하겠다고. 그까지 이렇게 뭐라고 반납하고 돌아서 오는데 막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도로 돌아가서 받아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랬는데 여러분 저의 목회는요 그날이 진정한 첫날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 반납하고 오니까 마음에 비장해지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적응 못하면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미국도 못 가고 이거 큰일 난다. 그게 올인이에요 올인.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발걸음이 너무 산만한 거 아닙니까? 막 여기도 흘리고 저기도 흘리고 너무 에너지가 산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도 미국 가니까요. 미국은 뭐 골프가 우리 테니스 치는 것만큼 이제 좀 싸니까요. 골프를 치지 않겠냐고 그렇게 고마운 제안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칩니다. 괜히 내가 골프 시작했다가 그 재밌으면 어쩌려고요. 나 그럴까 봐 무서워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골프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한번 쳐볼까? 이래갖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골프가 더 재밌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쓸데없는 마음에 그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보다 더 재밌는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내 인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 저한테 재밌는 거 권하지 마세요. 난 재밌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가 재밌고요. 설교할 때가 재밌고요. 가끔씩. 올인하자는 겁니다. 이 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올인은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 컨디션 좋게 목회하려고 잠을 자는 거고요. 잠을 안 자도 할 일이, 목회에 할 일이 밀려서 안 자는 거고. 밥을 막, 어떨 때 여름에 막 밥 먹기가 싫잖아요. 막 찬물에 말아가지고 막 그냥 막 입에 퍼넣어라. 먹어야 힘을 얻어 목회할 수 있다. 막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해도 목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올인이 올인.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때 성도님들은 엿새 동안 시시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난가주의 제가 갔던데 그 너무 멀어서 못 가시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여기 뭐 인천이라도 다녀오세요. 인천은 그 중국밖에 안 보여가지고 좀 좁기는 해요. 동해 한번 다녀오세요. 속초에 가서 그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나님의 그 자연을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꿈을 꾸시자고요. 하나님 한번 거침없이 막힘없이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 저는 요즘에 그 우리 청년들이 자꾸 그 말을 줄여서 해가지고 나 되게 힘들어요. 또 뭐 요새는 또 청년들이 자꾸 이생망 그래가지고 저거는 또 무슨 망인가 그랬더니요. 이생망이 뭘 줄였냐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이생망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은데요, 진짜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이번 생은 망했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다음 생이 없는데 무슨 이번 생이 있습니까? 이번에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생만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말하는 청년들한테 내가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한번 인생에 올인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한번 모든 걸 걸고 달려가보기는 가봤습니까? 기회 있다고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참 꺾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갈 그날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 젊은 나이에 이생망 이생망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사실 저는 이번 여름에 좀 마음이 좀 비장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복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제가 어머니를 뵈러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사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98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의 형제들은 참 고마워요. 한국에 목회한 우리 막내 이 목사가 어머니 혹시나 마지막을 못 보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러가실까 봐 사실 노심초사를 해온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못 갔지만 사실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 앞두고 올인해야 되는데 뭐 막 계속 여기저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이 많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 98세 연세 코로나 확진 두 번이나 됐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사실은 비행기 표까지 사뒀어요. 막 한 주라도 내가 뵙고 와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포기했거든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일만성도 파송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여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짧은 한 3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침대에서 24시간을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시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시고요. 옷을 스스로 못 갈아입으시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다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참 이런 선한 일 하시는 분, 그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위하여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분들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이제 연로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어머니를 뵙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알던 우리 엄마는 어디 가셨지?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어머니를 찾아뵀는데요. 아, 내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그게 좀 의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데 문맥에도 없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 내가 참 초라하지?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은 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하지? 근데 나 쉽게 안 죽는다. 아, 이게 이런 말씀 왜 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어머니도 이걸 의식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그 다음 하시는 이 말씀을 위해서 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 제가 어머니 뵙고 나오자마자 받아 적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놓칠까 봐.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하지? 그런데 나 쉽게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을 내가 끝까지 볼 거라. 사실 저는 어머니 뵙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제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정신이 멀쩡하신데 그 침대에 24시간 누워 계시는 거,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제 남자 직원이 할 수 없잖아요. 여성 직원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어떤 그 부끄러움을 그 유발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좀 불러가 주시면 좋겠다고, 천국에서 좀 육신을 털고 안식하시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사셔야 되는 이유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목사가 돼 있는데 허튼지다는 목사가 아니라 시시한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힘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을 내가 끝까지 볼 거라고. 사실 이제 막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어머니를 찾아뵈니까요 그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 줄 아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또 찾아뵈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목회는 안 하고 여기 왜 자꾸 오는데? 너 지금 목회 대충 하는구나. 아, 그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겁니다. 막 이제 뭐 이게 제가 아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지 미국에서 목회하는지 막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올인하는 건 뭡니까? 목사가 됐으면 이런 사사로운 데 신경 쓰지 말고 목회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그럼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자꾸 오는데? 너 목회 막 대충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 한국에서 목회하잖아요. 어머니 뵈러 내가 왔잖아요. 지금 다 힘든 세월 아닙니까? 청년들은 청년이어서 힘들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힘들고요. 엄마는 엄마라서 힘들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연세 드셔서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이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사는 게 막 좋아 죽어서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사는 게 힘들지만 버티면서 사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생을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98세 된 침대에서만 보내시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힘든 저희 어머니가 사셔야 되는 이유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어머니의 그 각성의 한마디 때문에 여름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요 우리 교회 거의 제가 1등으로 출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시시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 네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내가 끝까지 볼 거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뭐 그건 그냥 연명하시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시는데 무슨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하시겠냐.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가 저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고요. 어머니의 그 자극을 주시는 그 말씀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수만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비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맨 마지막 주셨던 가상 7언 중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새 생명,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크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시시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 주님이 올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시합니까? 초라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걸 거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귀한 사람답게 우리도 태평양 바다를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평선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오랜 무기력함이 끝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내 발걸음을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2학기 첫 예배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다음 가사,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낙심되는 일이 많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참 한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인생에 올인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참 무기력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떨쳐내기 위한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담아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 올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연약한 우리,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바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원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원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 몇 주 내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원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평선을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내가 있는 요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가면 위험해, 위험하지 않습니다. 끝간데 없이 달려가도록. 우리 청년들은 그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끝간데 없이 한번 달려보고, 오늘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참 나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상황을 보면 낙심할 거리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40명이 결성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내 의욕을 끊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꺾이지 않고 제가 그날 그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번 끝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주님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2절,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여름 내내 무기력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기도합니다.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수라는 사람처럼 다 갖추고 있으면서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라이트 형제에게 그 놀라운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거. 아버지,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맨날 핑계나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나가면 위험한 거야. 도전하는 거 위험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정확한 내 인생의 갈바를 목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한 번 내 인생을 올인하기 원합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내 인생, 남은 내 생에 그렇게 후회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생애의 아버지,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없어서, 원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인생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트 형제처럼 끝적으로 같이 시간이 없다 지나도 온전한 비행기를 만들어내겠다고 그 마음에 확고한 목표와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기어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많은 환경과 사람과 또 악한 것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를 죽이려는 결사대가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협박이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막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더 이상 일어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평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간데 없이 달려도 달려도 갑자기 뚝 떨어져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그저 익숙한 대로, 그저 편하게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 오랜 우리들의 무기력을 예배 한 번으로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달려가기 원합니다. 한번 아버지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꿈을 품고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막힘없이 거침없이 한번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참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가를 이번 한 주 내내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98세가 되신 어머니나 지금 갓 세상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